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팀월드 드라프팅의 2D 홀좌표 생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원판을 예제로 제가 개별 파트로 들어가서 드라프팅 환경에 맞춰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할 거는 요 홀좌표 생성하는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볼트에 관해서, 볼트 카운터라든지, 탭이라든지, 관통 홀 볼트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좌표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밀핀에, 아니면은 와이어 홀 커브, 우리 커브 만들었었죠? 와이어 홀 커브. 그 만든 커브에 대해서 좌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건드릴, 이거는 일반 홀 좌표에 대해서 어떤 홀좌표를 내보내는데 작업은 다 동일해요. 다섯 가지 동일하고 어떤 단계 단계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트 홀 좌표를 내보내는데, 자, 이러한 창이 떠요. 근데 X좌표 반전이 있어요. 상코어일 경우에만 이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하원판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원판부에 대해서는 그냥 반전 안 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인을 보시면 셀렉트 솔리드라고 있어요. 어떤 좌표 내보내질 솔리드 모델링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창이 뜨는데 볼트에 관해서, 자, 볼트 타입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볼트 카운터. 카운터에도 방향이 있죠. 카운터 머리부가 위로 뚫려지는지 아래로 뚫려지는지 방향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탭에 대해서도 홀좌표를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통, 아예 볼트에 대해서 관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통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는 볼트 카운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트 카운터에 대해서 홀좌표를 생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아, 나는 이 지금 6개에 대해서 내보내기를 하겠다. OK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심볼을 만드는 건데, 우리 도면에다가 이 탑뷰에다가 심볼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 뭐, 이젝트 핀이면 EP1, EP2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볼을 만드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이렇게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나는 이 CB1이라는 어떤 심볼을 만들겠다. 아니면 CB1-1이라는 라고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적용과 선택 적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홀좌표 내보낼 거에 대해서 전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네 여섯 개의 볼트 카운터가 이 심볼을 만들어지는 어떤 홀 테이블에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전체 적용이 아니라 나는 어떤 네 개만 하겠다. 그랬을 때는 Shift 키 누르셔서 이렇게 해지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네 개만 이렇게 심볼이 생성이 되겠죠. 다시 저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섯 개를 다 한꺼번에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CB1을 심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홀 테이블에 대한 어떤 상세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심볼을 생성이 되는데, 심볼에 대한 위치, 오른쪽으로 하겠다, 센터로 하겠다, 그냥 알맞게 적절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볼 사이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심볼 사이즈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 옵션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뷰를 일단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어떤 홀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면서 이 테이블에 관한 어떤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제목은 볼트 좌표, 볼트 카운터라고 그럴까요? 볼트 카운터 좌표, 그런 다음에 홀 테이블 스케일. 요홀 테이블 스케일은 1대1로 하겠다. 그랬을 때 1로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름 선두말,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할게요. 아무것도 사용 안 하겠다. 그다음에 비고란 폭, 여기에 비고란이 만들어지는데 비고란 폭도 만들 생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색은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자 색은 연두색으로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하측이고 하원판이기 때문에 하측이고 카운터 보 CB1, CB2, CB3라는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심볼 그리고 위치값 그다음에 M13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M12짜리 볼트기 때문에 카운터에 대한 어떤 값은 13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P 값도 나와 있고 비고란도 나와 있고 볼트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볼트 카운터 좌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더블 클릭. 얘는 텍스트 단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트 카운터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볼트 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전 안함 선택하고 모델링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탭을 하겠다. 자, 요 네 가지 탭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요. 부분적으로 난 얘를 빼고 싶다 그러면 Shift키 누르셔서 해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탭 B1이 아니라 탭 T1을 갖는 어떤 심볼을 만들어 볼게요. 전체 적용을 하면 4개에 대해서 이 심볼이 삽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심볼에 대한 위치나 색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 디폴트 값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홀 테이블 내보내지는 거에 대해서 색깔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적용을 해주시고 T1을 하겠다 OK를 하게 되면은 얘 또한 탭에 대한 어떤 홀좌표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냥 단계별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핀에 대해서 탱골 좌표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반전 안함을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겨지는 거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원판이고 일단 밀핀만 체크를 하겠다. OK 하고 심볼에 대한 스타일 정해주시고 뷰 선택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핀에 대한 심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심볼 생성에 대한 테이블 홀 테이블에 대해서 상세도 일단 밀핀 좌표홀이라고 이름 제목 써주시고 OK를 하게 되면은 위치 지정해주시고 자 이렇게 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캔슬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볼트에 대한 카운터 탭 밀핀에 대한 이렇게 심볼을 만들 홀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홀좌표 2D 드래프팅에 2D 홀좌표 생성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